운전 끝났어요? 에헤이 이거 백 다 빨리 빗네.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아 저거 뭐고 저거 장애차 아니야? RC카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용접사 그 사망성 아 안 돼.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RC 결함에 대해서 수정하는 법을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백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비드 지금 빨린 거 보이죠? 아, 여기 비드. 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RC라고 해서 루트 컨캐비티라 해서 비드 이제 루트가 이제 비드가 오목하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용접하면서 비드가 빨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용접을 하면서 연결부에서 이응이 안 돼서 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접 후에 핫패스에서 열 온도를 많이 줘가지고 모재가 나온 상태에서 빨릴 수도 있고 처음에 용접을 하자마자 비드가 쓰라는 녹았지만 백비드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결함 중에 하나고 초층 결함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수정하는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필드 용접에서는 요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초보자들을 좀 기준으로 물론 용접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짧게나마 부분 수정으로도 용접의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데 초보들은 그렇게 용접을 하면 연결부에서 재결함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조금 초보적인 관점에서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고 우선에 이 RC 같은 경우는 결함이 이제 백발림이라고 할게요. 백발림 결함 같은 경우는 지금 비드를 보시면 비드를 이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위보기 구간에서 이제 중력이 걸리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에 나오는 결함이기 때문에 이 관통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비드를 파내야 돼요. 파내게 되면 루트가 생기고 구멍이 뚫리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백비드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백비드를 넣어야 되면 시작을 하는데 백비드를 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바이드로 연결을 하려면 연결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결함이 나온 부위에 그라인딩을 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면 연결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연결이 조금 어렵고 실제로 조금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부분 수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짧게. 물론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초보분들은 우선 첫 번째 이 RC 결함이 나오게 되면 관통 수정을 했을 때 이 동서남부 기준으로 이 중력이 걸리는 자리까지 그라인더를 사실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변형을 조금 야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재결함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통 수정을 해서 갭을 파게 되면 이 그라인딩을 보통 중력이 걸리는 자리까지 다 파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나중에 다시 재수정해서 백비드를 넣을 때 어때요? 연결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라인딩을 하더라도 다시 다 파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도입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라인딩을 파가지고 이 부분만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금일 영상에서는 제가 안내를 안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안전한 방법을 설명드리면 나는 무조건 변형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게 어렵다 해야 되겠다 하고 가정했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 게
보통 이게 이제 발전소나 이런 피드업 검사가 있는 현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보통 해양 플랜트나 피드업 검사가 없는 부분 차량을 하거나 전체 차량을 재차량을 이제 결함이 났을 때 하는 현장에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RC가 아까 생겼잖아요. 여기 맞죠? 여기 RC가 지금 결함이 여기 이제 백발림이 생겼죠? 생기고 나면 가장 좋은 구간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파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칭이 되는 가장 좋은 구간 있죠. 지금 제가 일부러 좀 그라인더 열어놨죠. 가장 좋은 구간을 용접이 잘 됐더라도 파내요. 파낸 뒤에 오픈을 해서 이 비드가 육안으로 보이게 확보를 한, 시야를 확보를 한 뒤에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럼 수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기 수정이 되고 나서 나머지 좋은 상태에서 이걸 덮습니다. 물론 이거는 발전소나 이렇게 피드업 검사를 결함이 났을 때마다 재촬영을 다시 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촬영을 하거나 뭐 일부 현장들에서는 이제 그런 촬영을 하는 데서는 이 보이는 구간에 반대편 좋은 자리를 판 뒤에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밑에 수정을 하고 여기 팠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결함이 나도 또다시 좋은 자리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좀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 결함이 났다 그럼 전체적으로 버티카까지 다시 연결부가 되는 데까지 올려서 파기가 힘드시면 요 자리를 좋은 자리를 한 군데 더 파가지고 여기는 짧게 파고 파가지고 열어놓은 뒤에 여기 수정해보고 확인 이상 있으면 또 파고 확인 수정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어떻게? 끝내고 좋은 자리 덮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RC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럼 제가 이걸 그라인더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수정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라인더 할 때는 처음에 중심을 먼저 잡고 손을 딱 끌어 댄지 가운데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때문에 가운데 기준을 잡고 가운데 잡았어. 백발린 부분은 수정이 거의 다 됐죠. 다 됐는데 지금 뭐예요? 버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버어가 실제로 이 버어가 뭐냐면 그라인더를 하고 나서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들을 우리가 보통 과도한 용이나 이런 것처럼 다 제거하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럼 연결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일부 기공이 들어간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이 버를 톱날 갖고 간단하게만 제거하고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톱날 있죠, 톱날. 톱날 가지고 톱날이 갈고리나 이런 거 가지고 버를 제거하면 아직까지 그라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보면 톱날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부드러운 부분. 부드러운 부분 만져보세요. 부드러운 부분. 자, 만져봐. 한쪽이 부드럽죠? 어? 한쪽이 부드러운 부분을 부드러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부드러운 부분으로. 부드러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끌어 넣어가지고 안에서, 봐봐, 안에서 칼이 잘라나가게. 잘라나가게. 어때요? 잘리죠? 자, 나머지 이런 갈고리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번에 잘라보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연결을 마지막에 시약이 들어있다고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반대편 구멍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원래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에 이발이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이게 기공이면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기공이 아니면 이거를 다 제거를 하려면 어때요? 기존의 갭이 한 3mm, 4mm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갭이 6mm, 7mm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판 남아왔던 비드하고도 비드 요철도 많이 생기고 갭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용접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수정할 때 미열을 다 넘기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경제성 한켜보세요. 경제는 조금 어때? 경제가 따지게 돼야지 그대로 그대로? 네. 여기 한 10초만 왔어요, 여기. 약간 왔었어요? 네. 이만 그대로 찍고 있죠? 완전히 녹아주네. 완전히 양쪽을 쭉 끊어서 찍어줘야 됩니다. 느낌을 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래 한번 보세요. 아래 지금 비드가 관련 부분이 다 없어진 건 없죠?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다 머물러 줘야 되거든요.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자, 해볼게요. 다시 수정을 하고 안에 나머지 요 비드 어때요? 나머지 비드, 나머지 비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라씨, 보라씨 아니야, 설마 이거 됐다. 이런 식으로 비드 확인하고 나머지 어떻게? 이 자리 목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